자, I의 그 뒤쪽 업데이트 나왔지? 자, 이게 순환계라고 해서, 순환계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데, 일단은 보세요. 일단 기본적인 I는 있는데, 그냥 우리 I라고 해서 나왔지? 근데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자, I의 세 제곱은요, 여기에다가 뭘 곱한 거야? I 곱한 거지. 그럼 뭐 돼요? 마이너스 I 됩니까? I의 네 제곱은요? 마이너스 I. 자, I의 제곱을 두 번 곱한 거지. 플러스 1 되겠죠. 그 다음 뭐 돼버려요? 여기 I 곱하면 I 5승은? I 5승 I로 바뀌겠죠. 여기서 I 곱한 거. 그러니까 얘는 다시 뭐가 되고요? I 5승이 되고 얘는 I의 6승이 되고 얘는 I의 7승이 되고 얘는 I의 8승이 되고 그럼 얘는 그럼 I의 9승이 되고 얘는 I의 7승이 되고 얘는 I의 11승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순환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 아, 쌤 그러면 요 네 마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맞지? 맞죠? 얘는 순환하는 주기라고 합니다. 반복되는 그 주기가 4예요. 네 개씩 돈단 말이야. 반복이. 맞지? 그래서 지금 거기 옆에 적혀있진 않거든요. 쌤이 적어주는 거는 외우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순환계 특성상 성질 됐나? 자, 첫 번째 I 더하기 I의 제곱 더하기 I의 세제곱 더하기 I의 네제곱은요? 무조건 0이야. 알겠습니까? 두 번째 쌤 분수는요? I분의 1 더하기 I 제곱분의 1 더하기 I 세제곱분의 1 더하기 I 네제곱분의 1도 무조건 0입니다. 알겠습니까? 세 번째 자 일단 기본 특성부터 알아야 돼요. 1 플러스 I의 제곱 자 1 플러스 I부터 합시다. 잠깐 적어봅시다. 1 플러스 I라는 건 이거 완전 제곱식이지.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 돼요? 1. 세 개 다 곱하면 2i 나옵니까? i 제곱이니까 맞지? 그럼 얘랑 얘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얘 얼마 돼? 2i 아닙니까? 맞나? 또 1 마이너스 i의 제곱 마이너스 2i 나옵니다. 왜냐하면 양 끝은 똑같이 나라고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맞아요? 이해됩니까? 네 번째 요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1 플러스 i에 1 마이너스 i. 자,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분모에 복소수인 허수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뭘 시켜야 된다? 실수화 시켜야 된다. 결례 복소수 곱해야 되죠. 그럼 1 마이너스 i를 곱합니다.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i가 똑같은 게 하나 더 곱해지니까 제곱되겠지. 그럼 분모 얼마 돼요? 2 됩니까? 분자 얼마 돼요? 해놨잖아. 얼마? 마이너스 2야. 쌤 계산이 얼마 돼? 마이너스 4. 아, 그래서 쌤 얘는요. 마이너스 4. 그럼 반대로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는요? 아예. 그러면 쌤 얘가 마이너스라면 얘는 마이너스 4라고 나오고 얘가 플러스라면 얘 플러스 4라고 나오네요.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랑 플러스. 맞지? 요거 네 개는 필수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풀기가 편하다. 됐나? 자, 그리고 번외로 하나 더. 자 하나 더 순환계인데 I의 순환계는 애들이 많이 해요. 책에서도 많이 나오고 근데 주기성이라 되어있죠? 맞지? 근데 마이너스 I의 주기성입니다. 그럼 똑같이 해보자. 마이너스 I랑 마이너스 I를 뭐한 거랑 제곱한 거랑 마이너스 I를 세제곱한 거랑 마이너스 I를 네제곱한 거랑 얘는 똑같이 반복을 돌거든요. 그럼 똑같이 돈다. 마이너스 I는 그냥 마이너스 I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제곱이야. 어차피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뭐 될 거고 플러스 될 거고 i 제곱이니까 얼마 돼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 마이너스 i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얘는 플러스 i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했기 때문에 얘는 얼마 돼요? 1. 쌤 얘는요 마이너스 i의 주기성도 어차피 요 네 개로 돌고 있는데 맞니? 자 얘랑 얘랑 차이는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1 i 1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수 부분은 짝수 부분은 변해 안 변해? 2, 4 부분은 똑같이 나옵니다. 맞죠? 맞나? 그리고 홀수 부분 당연히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i로 시작하겠지.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요렇게 정리된다는 거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동영상 다시 한번 확인할 때는 공식적으로 하는 거야. 알겠어? 필기는 좋은 방법이고 써야 되는 거는 써야 되지만 지금 당장 쓸 이유는 없죠. 지금 써버리면 다시 안 보거든요. 맞죠? 자, 두 번째 봅니다. 음수의 제곱근이에요. 음수의 제곱근.
됐나? 음수의 제곱근 한번 봅시다. 음수의 제곱근인데요. 일반적으로 봐봐. 마이 안에 음수입니다. 원래 음수가 나올 수 없었지만 허수라는 개념 때문에 나올 수 있죠. 자, 루트 마이너스 A는요. 마이너스 얘는 루트 마이너스 1에 루트 A를 곱한 거기 때문에 요게 얼마로 나온다고요? I로 나온다 했잖아. 루트 A에 뭐 곱한다? I 곱하는 형태입니다. 맞죠? 맞는데 이걸 빼내야 된다? 빼낼 수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I, 마이너스 A의 제곱. 원래 음수의 제곱은 없다로 없고 중학교 때 배웠지만 이제는 배울 수 있다. 뭐라고? 풀마 루트 A 하고 I 붙여주면 돼. 왜?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맞죠? 자, 문제는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인데요. 자, 얘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보다 얘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라고 그러죠? 반대 개념이거든요. 일단 봅니다. 봐봐. 자, 보세요.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거. A가 0발 잡고 B가 0발 잡습니다. 가정 조건이 뭐야, 지금? 둘 다 음수일 때요, 라고 나왔지. 둘 다 음수일 때는요, 두 개 곱하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해버리면요. 원래 우리 계산할 때 루트 AB로 나왔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나와요. 자, 예를 볼게요. 예를 봅니다. 쌤, 루트 마이너스, 실수 많이 하는 거니까 내가 보여주겠죠.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하면요. 쌤,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 돼요? 루트 6. 이렇게 지금 틀린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자,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된다, 밖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뭐지, 이 말이에요. 쌤, 그럼 요 과정상에 중간에 뭐가 생길 때 있냐면,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랑 i랑 곱해져 있죠. 맞나?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 뭐라 한다 했기 때문에 i랑 루트 마이너스 1을 뭐라 한다? i라 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잖아. 맞지? 루트 안에서. 그럼 루트 마이너스 1은 i로 나오고 루트 2. 얘는요? 루트 3이랑 i입니까?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6. 루트 6이지만 i랑 i랑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언제만? 둘 다 음수일 때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알겠어요? 쌤, 둘 중에 하나가 양수면요? 둘 중에 하나가 양수면 마이너스 안 달고 나옵니다. 그냥 곱하면 됩니다. 예로 어떤 거? 루트 1랑 루트 마이너스 3이라고 곱할 때 그냥 루트 마이너스 6 하면 돼요.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돼. 따로도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돼. 단, 음수 음수일 때는 밖에도 뭘 붙여줘라? 마이너스를 붙여줘라. 이 말이에요. 됐나? 플러스 되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면 그냥 똑같이. 둘 다 음수 때만 마이너스 나온대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분수로 나오는 경우거든요. 지금 책에서는 분모가 뭐로 되어있니? B로 되어있죠? 그럼 내가 이렇게 가볼게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대. 됐나? 요 가정입니다. 쌤, 첫 번째 가정, 얘는 두 번째 가정이죠? 자, 요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루트 B분의 루트 A 하면요. 원래는 이렇게 한꺼번에 음수일 수 있다, 맞지? 근데 마이너스 달고 나올 게 있다. 언제? 분모가 음수일 때. 자, 예로 봅니다. 애들이 착각하는 거죠. 얘 보면 이런 거야. 루트 마이너스 3대 루트 6이야. 맞니? 그러면 애들은 뭐라 생각하면 루트 마이너스 2 카거든. 약분 하면 맞지? 근데 이렇게 하면 틀린다. 얘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쌤, 얘는요. 루트 마이너스 3이란 말은 루트 3의 i죠. 그 다음에 얘는 루트 6, 이래 나옵니까? 쌤, 이거 약분 되죠? 그럼 루트 2인 건 안다 지금 맞지? 그리고 분모에 i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켤레 복사수 곱하나? 일반적으로? 맞지? 근데 여기는 순호수죠 순호수. i 혼자 있는 거지? 그럼 여기 그냥 i만 이렇게 곱해도 상관없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분의 i 요 루트 2 남아있죠? 루트 2 해야 되나?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i 맞나? 그러니까 얘는 얼마 돼요? 마이너스 루트 2i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1이니까 나가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분모가 뭐고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나온다. 그럼 쌤 다른 건 어떻게 합니까?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마이너스 6은요? 그냥 루트 2예요. 루트 3분의 루트 마이너스 6은요? 그냥 루트 마이너스 2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밑에 있는 건가? 네, 분모만 마이너스일 때 분모만 마이너스일 때가 뭐가 나온다? 밖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곱하기 나올 때는 둘 다 마이너스일 때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케이스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근데 쌤, 얘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내가 이걸 왜 설명합니까? 시험 나오는 건 여기예요. 잘 봐라. 지금 내가 조건을 뭐라 뒀어? 둘 다 음수이면 곱할 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밖에. 분모가 분모만 음수죠. 분모만 음수. 분자는 양수.
분모만 음수일 때 나눗셈 하면 뭐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알겠나? 자, 내가 지금 가정을 이렇게 잡았죠? 자, 근데 여기란 말은 뭐야? 여기란 말은? 뒤집으란 말이거든요? 맞니? 네. 자, 뒤집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나? 쌤, 그냥 0만 안 적어볼게요. 아까 금방 했던 거 0만 적었습니다. 자, 0은 어떻게 되냐면, 자, 본다. 쌤, 루트 A랑 루트 B랑 곱했는데요. 마이너스 루트 AB로 나왔대요. 이면, 뒤에 뭐 넣을까요? 둘 다 음수입니다.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애들이. 맞지? 맞나? 자, 근데 이건 틀려요. 자, 왜 그러냐면, 틀린 게 한 개가 더 있다면 변칙이 하나 생깁니다. 자, 봐봐. 둘 다 0이 되면요. 둘 다 0이 되면 부호의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둘 다 0이 돼도 어차피 상관없거든요. 이걸 만족한다는 말은 얘가 둘 다 0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일 때는 여기에 같다를 붙여줘요. 알겠니? 똑같은 형태인데 여기일 때는 같다를 붙여줍니다. 쌤, 두 번째 뭐? 루트 A분의 루트 B를 했더니 됐나? 루트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로 나왔대요. 이면 맞니? 쌤, 분모 문제도 한번 바꿔주겠네. 그냥 봅시다. 이면 원래는 뭐였어?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쌤,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입니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맞지? 얘도 틀려. 그럼 얘도 뭐 해줘야 돼? 같다. 그러면 얘는 여기만 붙여줍니다. 왜 여기만 붙여줍니까? 너가 지금 배운 것 중에 분모가 연대버리면요 답이 안 나와요. 분모가 연대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겠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돼서 배우는 극한이라는 내용을 따라가야 분모가 0일 때 어떠한 특정한 값으로 가까워지는구나 라는 게 나오는 거지. 분모가 0일 때는 절대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실수 안 해서. 됐어요? 그래서 얘는 거꾸로 갈 때 원래 둘 다 0 되게 만들고 싶은데 얘는 분수라서 분모에는 0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알겠니?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해요. 이 내용이. 가시험에 이거 나옵니다. 왜 이거 나올까요? 이거로 나왔을 때 애들이 왜 틀리냐면 지금 쌤은 여기는 이렇게 돼있지? 따로따로 적으면 지금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자, 얘는 여기 되면 안 된다 돼있지? 얘 쌤 갖다 붙이잖아. 여기 AB는 쌤 위치를 맡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 AB가 달라요. 쌤 거랑. 맞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답을 찾았어. 내가 이 어떤 내용을 이용해서 답을 찾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쌤, X가 3하고 4 사이입니다. 이 말을 봐. X가 3하고 4 사이인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 답이 같아야 된다. 다르지? 이때 만족하는 점수의 개수를 구하라 하면 얘는 몇 개? 얘는 몇 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그럼 답이 달라졌지. 이해되나? 그래서 이걸로 시험에 많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애들이 기억력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포인트.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개념 원리 익히기도 풀어보셔야 됩니다. 쌤이 요 개념 원리 익히기 같은 경우는 따로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쌤이 한번 볼게요. 자, 순환계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봐봐. 쌤, 1번 같은 경우는요. i 더하기 i의 제곱 더하기 i의 3제곱 더하기 i의 4제곱 더하기 i의 5제곱 더하기 6제곱 더하기 7제곱 더하기 8제곱 더하기 쭉 이래 간다. 맞지? 어디까지? i의 뭐 97 i의 98 i의 99승 i의 100승 i의 101승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야. 너가 보고 다 적으란 말 아니야. 알겠지? 자, 쌤 이때요. 이런 거 나오면 좀 짜증나요. 자, 이런 거 나오면요 100% 문제에서 뭐하란 말이냐면 규칙으로 풀어라 이 말이야. 너가 규칙을 찾아내라 이 말이야. 규칙을 찾아내지 못하면 문제 풀기 어렵게 만드는 거지. 그냥 하나씩 더 해보라는 말이 아니거든. 그럼 규칙을 찾아내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이미. 쌤 보세요. 쌤,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쌤, 얘는 아까 내가 공식으로 한번 얘기했죠. i제곱 i3제곱 i4제곱 하면 0 된다. 맞니? 그래서 이거는 얼만데요? 0이에요.
근데 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요 또 4개씩 끊어보는 거죠. 쌤 얘를 I 내적으로 묶어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I 내적으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I 내적으로 묶어냈냐 하면 I 내적으로는 1이거든요. 그러면 묶어내봤자 그놈이 그놈이. 그러면 I 내적으로 묶어내면 얼마 돼요?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I 내제곱이에요. 그럼 얘는요 1 곱하기 0입니다. 따라서 0이죠. 맞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4개짜리가 막 계속 반복되고 맞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아 이렇게 푸니까 쌤 이놈은 뭐가 남는다? I의 101승만 남게 돼요. 자 근데 I의 101승은요 I의 4승에 25승 곱하면 100승 나오지. 여기에서 다시 I 하나 더 곱한 거죠. 근데 I의 4승이 얼마니? 1이거든. 1을 25번 곱해봤자 1이에요. 따라서 답은 I. I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1번 답은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일단 순환계가 반복되고 있네. 그러면 규칙성 찾으세요. 맞지? 이게 0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나온다면 0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찾고요. 아 그러면 1부터 4까지니까 뭘로 하면 돼? 몇 번까지? 101까지지? 맞지? 그럼 뭐 하면 돼? 101을요 이거 찾을 때 나중에 4로 나누면 4의 배수가 총 몇 개? 25덩어리 나온대 말이야. 이 쌤 이런 게요 25덩어리 나온대요. 그럼 얼마나? 100까지죠. 그래서 아 쌤 100까지 25덩어리 나와버려요. 남는 게 몇 개 남아? 한 개 남는데요. 그럼 이거 한 개 남았네. 맞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얘도 한번 봅시다. 2번도 풀어볼게요. 쌤 2번은요 1 더하기 i분의 1 더하기 i 제곱분의 1 더하기 i 4제곱분의 1 더하기 i 5제곱분의 1 더하기 어? 뭐 이상하죠? 3제곱 빠졌네. i 3제곱 i 4제곱분의 1 더하기 또 쌤 일단 하니까 다 적어줄게요. i 6제곱분의 1 i 7승분의 1 i 8승분의 1 맞니? 쭉 해서 여기까지 i의 48승분의 1 더하기 i의 49승분의 1 더하기 i의 50승분의 1 됐나?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쌤 얘도 마찬가지인데 형태 한번 볼게요. 아까 내가 규칙성으로 얘기해 준 게 i부터 i 4제곱이 들어가 있는 분수의 역수꼴로 더하더라도 얘는 뭐가 된다? 0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쌤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똑같죠. 얘는요 둘 다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게 i 4제곱분의 1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또 i분의 1 곱하면 이거 나오죠. 더하기 i 제곱분의 1 더하기 i 3제곱분의 1 더하기 i의 4제곱분의 1이거든요. 그럼 얘가 다시 뭐가 되거든? 0이거든요. 얘는 얼마인데요? 1. 그럼 얘는 또 1 곱하기 0 돼서 얘는 얼마 돼요? 0 됩니다. 맞나? 이렇게 되면 4개씩 다 끊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번호가 4의 배수까지 끊기니까 이렇게 끊기겠지. 48이 4의 배수니까. 그럼 이것도 얼마 나온다? 0 나온단 말이야. 아, 쌤 따라서 얘 쓰니까요. 얘는 지금 앞에 있는 1 하나 남아있어요. 1 하나 남아있고 뭐도 남아있어요? i에 얼마 남아있어? 49승분의 1 또 i에 50승분의 1이야.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49승도 쪼갤 수 있어. 뭐로? 4로 나누면 1 더하기 i분의 1이란 말이야. 얘는 i제곱분의 1입니다. 왜요? 49승 자체는 48승에다가 한 개 더 붙어있는 거거든. 근데 48승도 4의 배수지. 맞니? 이거는 뭔데요? i의 4승이 1이라는 승리를 갖고 푸는 거잖아. 4의 배수는 전부 다 1이야. 그러니까 48 빼내면 되죠. 여기도 48 빼내면 이거 나오죠. 맞니? 그 다음 i제곱이 얼마니?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랑 얘랑 붙어버리면 얼마 돼? 0. 아, 쌤 그럼 답은? i분의 1. 단, 뭐 시켜야 돼? 실수화 시켜야 되죠. 자, 그래서 분모 분자에 i씩 곱하면 얼마 돼요? i제곱분의 i가 마이너스 i 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됐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아까 쌤이 얘기한 거 있어요. 아까 쌤이 얘기한 거.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되는데 아까 내가 공식이, 네 번째 공식이 이런 거 안 적었다, 맞지? 1-i분의 1 플러스 i라는 건 내가 외우라 했죠. 이거 남들보다 빨리 풀고 정리하려면 외워야 됩니다. 알겠어요? 중학교 때 공식 외웠던 것보다는 고등학교 때 외운 건 훨씬 많다는 건 이미 느꼈을 거고
그거 안 해오면 문제 안 풀린다고 느꼈을 겁니다. 지금 공식 한 번만 더 언급하면 얘는요. 얘만 얘는 얼마나 나온다? i로 나오고요. 얘를 풀면 얼마나 나온다?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러면 쌤 이 식은요. i의 2010승이고 얘는 마이너스 i의 2010승이에요. 맞니? 맞죠? 요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아까 적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기억 안 나면. 자, 근데 쌤이 4의 매수 4로 나눠보면 되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2012가 4로 나눠볼까요? 그럼 4, 5, 20 0, 0 아니 6함 이거 얼마고? 2 하면 0, 8 나옵니까? 그럼 얼마 나와요? 2 남나? 어? 쌤이 얘 계산하니까 얘는 아이즈 못돼요. 어차피 4의 매수까지는 전부 다 1이니까 날라가고 남는 거만 맞나? 그럼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i의 2승이죠. 왜? i의 내제곱도 1이지만 마이너스 i의 내제곱도 1이에요. 됐나? 정리하면 얘는 얼만데요? 마이너스 1이죠. 얘 얼마니? 마이너스 1입니까? 내가 아까 상수는 똑같다. 짝수는 똑같이 마이너스 1하고 1로 반복된다 했다. 맞지? 그러니까 얘도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이걸 말해요. 빼래요. 답은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음수의 제곱 분대 있네요. 맞죠? 자, 다음을 계산하라 되겠죠. 일단 한번 계산해보자 이 말이야. 자, 쌤 이거 계산할 때 헷갈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쌤은 이렇게 풀라 합니다. 우리 공식 다 내용 알고 하면 참 좋은데 맞지? 아니, 수감은 어떻게 가냐면 빼내세요. 빼내면 안 틀립니다. 알겠니? 마이너스 3은 루트 3i로 바꿀 수 있죠. 루트 마이너스 3은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3i입니다. 맞죠? 얘는요 원래 알아내는 바로 이게 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앞에 마이너스 나오겠네요. 루트 4 루트 9 곱하면 루트 36이니까 6이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6이겠네요. 나온단 말이야. 근데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 루트 4i랑 루트 9i랑 곱해라 이 말이야. 이렇게 적어도 다 충분하다. 자, 정리할게요. 쌤 얘는 현례복수수 맞니? 현례복수수의 곱은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입니다. 실수부 제곱 얼마? 허수부 제곱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4부 36 루트 36은 6이죠. 그러면 아, 이 제곱은 마이너스 1 어? 마이너스 6 이렇게 적히는 거야. 이해됩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쌤 일단 이거 유리하고도 좀 시킬게요. 귀찮지만 맞니? 루트 2 마이너스 i입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입니까? 더하기 루트 2i죠. 마이너스 1에 루트 2 마이너스 i 맞죠? 자, 일단 똑같이 적어놨고 내가 이제 뭘 시킨다? 유리화시킵시다.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i에다가 뭐 곱해야 돼요? 루트 2 플러스 i 곱하죠. 맞니? 그러면 원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에다가도 뭘 곱하자? 루트 2 플러스 i 곱합니다. 맞나? 더하기 자, 루트 2i 마이너스 1입니까? 얘를 뭐 곱해요? 마이너스 루트 2i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내가 얘기했죠. 현례복소수라는 말은 허수부의 부호를 반대로 한다 했어요. 맞지?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라. 너가 보기 좋게 적으면 되잖아. 실수부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하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입니까? 네. 맞나? 그럼 원래 있던 뭐일 거예요? 루트 2 마이너스 i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입니까? 네. 이해되겠어? 자, 정리합니다. 예, 분모 정리합시다. 분모 정리할게요. 쌤, 현례 복소수니까 거저죠. 얼마? 3. 맞니? 자, 정리합니다. 자, 얘랑 얘랑 곱하면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요? 얘랑 얘랑 곱하면요? 얘랑 얘랑 곱하면요? 맞죠? 루트 2i 제곱 맞아요. 근데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맞니? 자, 정리했고. 쌤, 얘는요? 실수부, 허수부. 3. 맞니? 얘랑 얘랑 곱하면요? 마이너스 루트 2. 얘랑 얘랑 곱하면요?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i입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요? 플러스 i입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요? 마이너스 2. 다시 천천히 하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뭔데? 플러스 루트 2i 제곱이가 플러스 루트 2i 제곱은 마이너스 루트 2겠죠. 맞니? 자, 쌤, 이거 어차피 분모 3이니까 한꺼번에 계산해야 되죠, 분자.
통분. 자, 이거 얼마인데요? 1i죠, 1i. 얘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i가 없어집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뭐 남았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따라서 얘는요,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2겠죠. 이해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음수 제곱근 성질. 아까 내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요 내용지 못 바꾸면 망한다. 어, 쌤, 1번 볼게요. 1번 보니까 둘 다 루트네. 맞아요. 둘 다 루트다, 맞지? 둘 다 루트를 곱해놨는데, 갑자기 보니까 밖에 뭐가 튀어나왔다? 마이너스가 나왔네. 쌤, 아까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나올 조건이 뭐였어요? 둘 다 일단 음수가 돼야 돼. 그래서 일단 쌤, 첫 번째. 1번에 첫 번째.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뭐가 돼야 되고요? 음수가 돼야 되고. A-3도 뭐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조건이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기억하라 했죠. 이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게 여기죠. 둘 다 음수이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얘는 음수입니다. 이게 여기잖아. 맞지? 근데 여기는 풀 때 어떻게 푼다? 갖다 붙여주랬어,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틀린다 이 말이야. 이거 갖다 붙여야 돼. 알겠니? 자, 이거 정리하면 얼마 되죠? 요거 이렇게 넘어가면 444? 4. 맞나? 얘는요? 4. 맞니? 아, 따라와서 쌤 A 범위는요 뭐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아요? 3. 이해되겠어요? 이해됩니까? 2번 봅니다. 쌤 얘는요 분수로 나왔는데요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분수로 나왔을 때 마이너스가 나올 조건은요 분모만 음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A-2 얘는 음수고요 분자 A-1 얘는 양수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거든요. 단 이것도 지금 여기거든. 여기는 어떤 조건으로 푼다? 갖다를 붙여야 된다. 언제? 분자에. 그렇지. 여기서는 분자에만 붙여야 돼. 왜냐하면 분모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수든지. 따라서 쌤 A는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그 다음 A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1. 아, 따라서 쌤 A는요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지만 뭐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2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라는 식이 정리됩니다. 되겠습니까?